휘발유와 경유가가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자금이 금융권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역무브먼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창구에 숨어서 담배를 피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이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하는 사업을 벌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가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당분간 유가 상승은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알뜰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습니다. 어제 기준 울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65원. 한 달 사이 130원가량이나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8만 원 넘으면 한 4일, 5일 정도 탔는데 요즘에는 3일밖에 못 가요. 울산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도 2,018원. 가장 비싼 곳은 2,200원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울산 지역 휘발유가는 지난 3월 2,000원을 넘어선 뒤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유가도 또다시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런에도 싼 데 간다고 좀 뭐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주유소가 조금 싼 데에서 뭐 거기서 양을 조금 한꺼번에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미국 휴가철과 중국의 봉쇄 해제로 수요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석유 수급 자체가 상당 기간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의 30%에서 더 확대하는 등 조만간 전방위적인 유가 인하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유가 고공행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권의 수신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로 빠져나가던 시중의 뭉칫돈이 금융권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역무브먼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이 은행이 최근 내놓은 적금 상품이 한 달 만에 8천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은행 창립을 기념해 당초 2만 계좌 한정으로 출시한 이 상품은 이런저런 조건을 맞추면 최대 4.72%의 높은 금리를 줍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획한 2만 계좌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 시중은행은 적립식 예금 상품의 이자를 최대 0.4%포인트 올리면서 5%대의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적금 상품은 출시 이틀 만에 10만 계좌를 넘었습니다. 적금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슬금슬금 오르더니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권이 수신금리를 앞다퉈 올리며 뭉칫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예적금 형태로 은행에 돌아온 돈이 최근 한 달 새 3천억 원, 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졌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기성 자금은 감소하고 대신 예적금이 증가하는 것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수배 중이던 4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꼬리가 잡힌 건 다름 아닌 담배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한낮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골목길에서 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던 순간 직진하던 SUV 차량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주택가로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남성은 도로가에 차를 버리고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는 200m 떨어진 주택가에 몰래 숨어 있다가 30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의 한 창고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발령 5개월 차 새내기 경찰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쪽에는 인기척이 없어서 혹시나 잘못 짚었나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안쪽에 인기척을 살피기 위해서 몸을 가까이 댔을 때 안쪽에서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에 사람이 있구나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이미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잔뜩 흐리겠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 산지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중부는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남부는 대구 27도, 부산 24도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내리는 것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낮 더위는 쉬어갑니다. 한낮에 언양 25도, 공항도 25도 선이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29도 안팎의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식 활동에 들어간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울산시의 일자리 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등 경제 관련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울산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당선인은 3대 주력산업 육성과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 울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울산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 센터를 중단하는 대신 청소년 쇼핑 복합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늘 현대자동차와 울산시랑 건설 현장을 찾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울산공항을 취항하는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하이에어 등 4개 항공사에게 모두 12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범위는 항공사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운항 손실금의 30%와 공항시설 사용료 50% 등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4개 항공사에 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계약된 울산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울산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2,200여 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39.4%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지난해 35.6%보다 4%포인트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5달간 울산에서 모두 82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6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58명이 기소되고 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별로 보면 연인 사이가 24%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10%, 이웃이 7%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주점을 돌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점 등 주점 9곳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을 위협하거나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197km 구간을 운행하도록 해놓고 요금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광역시 승격 25주년을 기념해 울산광역소방 25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800쪽 분량으로 울산소방의 역사와 성과 등을 담고 있으며 2013년 언양산불과 2019년 연포부두 대형 선박화재 등 주요 재난 당시 사진도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총 130부를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으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